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험 잘 보셨어요? 7월 15일 정기 토익이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 있었죠. 보통 10시 10분 정도 시작하는데, 2시 20분까지 입실, 2시 50분에 문을 잠그고요. 3시 한 10분에 시작해서 5시 한 13분에 저희 고사실은 그렇게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뭘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친구랑 약속을 잡아놓고 어제 네, 시간을 좀 확인하는 관계로, 시험을 보고 바로 집에 와서, 이제 자료 정리하고 좀 그랬어요. 어디 뭐 하기 약간 어정쩡한 시간이죠, 그쵸? 하여튼 오늘 시험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좀, 저도 바랐지만, 역시 방학 때라 그런지 홀수달이 난이도가 좀 높고 짝설이 쉽다라는 그 패턴을 또 어긋나지 않은 그런 시험의 난이도가 시험 내내 저는 느껴졌습니다. 저만 느껴졌는지 알았더니 다른 저 동료 선생님들도 좀 다들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일단은 난이도를 좀 살짝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Part 2 쉬웠어요. 상당히 쉬웠고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 없었고요. 집중도나 그런 것들을 흔들리는 그러한 단어의 난이도 높은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Part 1은 여러분 6문제 다 맞춰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Part 2는 항상 미디엄이죠. 한 4개, 많으면 한 6개 정도의 흔들림이 약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언급이 됐고, 이거는 답이 좀먼 느낌이 있지만 다른 오답들이 상당히 시원하게 아님을 알려주는 그런 속어법을 좀 활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순발력 있게요. 하나 언급을 하자면 not enough. 자, 이게 제가 오늘 토요일날 수업이 있어서 언급을 했는데 바로 또 시험에 나와서 상당히 반가웠었어요. 내가 알기로 안 그래. 자, 이게 예전에 오답 처리지만 이제는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도 정답 처리가 한 99%에 육박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Part 3, 4는요. 자, 난이도가 medium 혹은 hard까지 갈게요. 상당히 속도가 빨랐고, 세 명의 화자가 얘기하는 문제가 파트리 첫 번째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당황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픽이 3:2로 출제가 됐었어요. 파트리가 두 개, 파4가 세 개, 두 개. 그래서 총 5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2:3이 아닌 3:2로 이제 출제를 지난번에도 하고 요번에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파5. 자, 난이도 만만치 않은 문제 한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움으로 처리를 할게요. 쉬운 건 많이 쉽고 어려운 건 많이 어렵고 그래서 극과 극의 문제들을 내면서 변별력을 좀 가지는 그런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휘가 좀두개 정도가 어렸던 것 같고요. 어법에서는 그다지 까다로운 문제는 많이 없었습니다. 800점 후반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자, 86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허드로 갑니다. 이게 이제 시제도 있었고요. 또 내용 관계에서의 어떤 어울림을 잡는 문제들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가 평달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자, 7, very hard로 갈게요. 자, 여러분 다행스럽죠, 그죠? 제가 hard보다 very hard니까 진짜 어려웠구나라고 이제 안심을 좀 하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저는 뒤쪽에서 먼저 해결을 좀 해놓고 앞으로 오는 스타일인데 3중 지문의 시간을 좀 다른 달보다 많이 썼. 어떤 게 이제 풀면서 느껴지죠, 그죠? 내용의 그 분량 자체도 많지만 보기를 좀 생각하게 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중이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로 내서 그의 정답을 좀 찾게 하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그런 문제가 좀 나왔던 약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시력 검사를 하는 그런 문제로 느껴졌었고요. 골뱅이가 오랜만에 정답틀을 해주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어떤 분야 일하느냐? 그러면 제가 수업장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 주소가 그 사람이 업종을 나타낸다라고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뭐, .com이든, 뭐, ORG든, 이래놓고, furnishing을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사람은 가구 회사에서 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정답 처리에 가장 단서가 되는 그런 굉장히 단서를 내용에서 많이 안 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하여튼 골뱅이 뒤에 있는 주소를 저는 좀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막 찾으면서 이 사람의 업종이 뭘까 이렇게 했던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좀 허비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디테일하게 좀 가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녹화의 버튼을 좀 아까 잘못 눌러가지고, 아, 이거 좀 잠깐 확인하면서 좀 가는데, 일단 part 3하고 part 4의 그래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래픽은 sender. 이름은 메리 데이비스였고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며 리시버 받는 사람의 이름은 상당히 영어틱하지 않은 이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S 어쩌고 K였고요. 또 데이트는 3월 March 5일로 기재가 돼 있고요. 또 amount 금액 액수가 저 내용이 지금 얼핏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400불이 있었고 이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요금이 11불 $11.50 그다음에 transaction 니 코드가 이제 숫자가 3 땡땡땡땡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문의하는 게 뭐냐라고 문제가 밑에 있는데 $11.50이라는 언급을 했지 fee라고 언급을 안 했어요. 숫자만 잘 잡아들었으면 정답이 fee로 풀렸던 문제가 시장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장수를 넘겨서 장수를 넘기면 약간 10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apple tree 그러니까 apple free 무료 사이즈 또 chart 이렇게 줬는데요. 사이즈와 타입을 이제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보여줬는데요. 타입이 A, B, C, D 타입에 미터는 하나씩 올라가요. 2m, 3m, 4m, 5m 이렇게 사이즈를 줬는데 이 여자가 A가 plant고 B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땡땡. 자, 여기서 나는 plant는 선택 안 할게요. 이랬거든요. 그이 여자 선택할 건 뭐냐? 그래서 B의 선택이기 때문에 3m가 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매번 좀 이런 식으로 좀 하죠.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던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걸안 하니까 다른 쪽에 정답이 처리가 되는 그런 유형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픽은 registration. 워크샵이 있는데 내가 그거 가면은 되게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승인을 받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을 했고요. student, professional. professional은 전문인. student는 학생이죠. 그리고 early. 우리가 뭐 early bird가 있듯이 일찍 등록한 사람은 좀 싸게 할인을 주고 그 기한이 넘어서 등록한 사람은 스탠다드 요금이 적용이 되죠. 이게 100불씩 올라왔어요. 100불, 200불, 300불, 400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를 지불할까가 아니라 아마 회사가 얼마를 지불할까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좀 비싸도 하라 그렇게 이제 상사 측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스탠다드 차지가 프로페셔널이 되니까 400불이 되겠죠. 학생도 아니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대화의 흐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뭐, 이 문제는 그렇게 뭐, 많이 힘들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템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자, 이게 판매 가격이 이렇게 네 가지를 상품을 줬고요. 다이닝 룸 티브. 룸 티브. 자, 그냥 티브 T로 갈게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커피. 티브. 또 패리어 베란다 놓는 거, 그다음에 부엌에 놓는 거 이렇게 네 가지였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대는 어떻게 되냐? 가격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비싸졌고요. 100불 얘는 150불 또 200불 300불 이렇게 높아졌고요. 페리오 티브를 언급을 정확하게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200불 정답. 이것도 그리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eather forecast 문제가 마지막 문제인데요. weather forecast 날씨 얘기를 하는데, part 3, part 4죠, 이미. weather forecast가 이제
Monday,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놓고, 월요일의 날씨는 그냥 밑을 내릴게요. 이게 가로로 있었는데 좀 쓰기가 불편해서. 월요일의 날씨는 humid, 습하고 and cloud. 그다음 화요일은 light rain, 비가 살짝 온다. 수요일은 sunny한데 extremely, 뭐 히트였던 것 같은데 hot였나요? extremely hot. 익스트림이 부사인데요. 익스트림이 핫 히트인가? 하여튼 핫 temperature 뭐 weather 많이 덥다는 얘기를 이렇게 줬어요. 그다음 목요일이 heavy rain 비가 많이 온다. partly rain 일시적으로 온다. 어떤 부분 오고 전체가 다 오진 않는다니까 partly rain인데 여기서 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메시지를 남기는 것, 하여튼, 다음 주 우리 행사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온댄다. 근데 수요일은 비가 안 오는데, 더워도 수요일 날 하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웬스데이가 정답. 그래서 행사를 언제 하느냐? 비가 안 오는 요일에, 화요일, 아, 수요일에 정답. 자, 이렇게 소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part 1을 몇 개만 제가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 등위가 나왔죠. A, B, or C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연결 하는 중간에 or이 들어갔고 A는 your home, B는 business or local post office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제가 오늘 수업을 하는 뭐 특강에서 이거를 연결했는데 이게 바로 또 나오더라고요. Express interest, 관심을 표출하다. 근데 예전에는 interest라는 S를 붙여서 보기를 보여줬는데요. S를 뺐어요. 이걸 아예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명사만 넣으면 되니까. 됐죠? 자, 그때는 이제 뭐가 정답이었냐면, 그때도 interest를 줘놓고 interest가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다, 그럼 가산명사를 I have an interes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표출하다 그럴 때는 S를 쓰지 않는 이런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굳어져 버렸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앞 문제는 그렇게 까다로운 게 없었고 while also having fun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also를 냈거든요. 부사 영의 문제로 또한 뭐 재미를 좀 가지는 동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고요. 나머지 오답이 ever 또뭐 lastly 이런 거 이제 오답이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each other하고 one another은 항상 그 오답이 동반 탈락되죠. 그죠? 이게 이제 두 개가 다 보여주면서 everyone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문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격이 나왔죠. person을 앞에 선행사로 줬습니다. 얘는 이 단어 자체가 복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who have, 이렇게 해서 who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어려웠던 문제. 처음에는 어떤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도 한다. Now가 답이 되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어려운 거 있었네요. One of the events가 that are 여기서는 이제 선행사를 이벤트로 봐야 되겠죠. are 동사니까 그 다음에 빈칸 하고 뒤에 이제 문장 연결이 되나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끝났다고요. 그 다음에 going을 할래, happening을 할래 이렇게 이제 보기를 줬습니다. 자, 우리가 going on 때문에 going이 끌리지만 뭐 진행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근데 여기서는 going이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event goes가 맞아야 돼요. 근데 event is happening. Events are happening.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여기 동사가 있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happening이 답이 됐던 이 문제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가 또 어김없이 출제가 됐는데, though를 오랜만에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렇게. 삼총사인데 접속사일 때는 do가 약간 말하는 툴을 많이 쓰진 않지만 시험에 이제 가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또 under pressure를 문제를 낸게 pressure를 냈어요. 보통 under를 좀 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pressure의 명사의 어휘 문제를 냈고요. 이거는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시면 5강, 14강, 14강의 전치사 접속사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압박하에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전치사의 문제는 앞에 있는 A라는 회사가 5 aircraft, 5개의 aircraft는 항공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5개의 항공기를 for 판매를 하는 걸로 내놨어요. 여기 빈칸, 그 다음에 rights, 권한, 권리, operate, 운행하는데 there, 그들의 associated routes, 그러니까 노선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항해 비행이죠. 비행 노선이 있으면 그 협력을 한, 그러니까 다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노선도 할수 있는 이 권리와 함께 5개의 함대를 팔겠다라고 내놓은 거거든요. 전치사가 along with 이게 답이 됩니다. 동반 수반이라고. 다른 거뭐될게 없는데 그래도 보여드리면 much as, 자, 그다음에 even도 접속사를 이렇게 줬 라는 거는 어법으로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전치사 좀 까다로운 거 있었어요. 네, to schedule special appointment 예약을 하는데 우리의 노멀 영업 시간에 좀 밖에 영업 시간 때 appointment가 아닌 그 이외 시간에 스케줄을 잡고자 한다 잡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off는 탈락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탈락. 그래서 off로 많이 끌렸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거 하면 안 됐고, outside. 자, 이게 장소에 많이 사용이 되지만 outside office hours 그러면 근무 시간이나 운영하는 그 시간에 이외를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른 건 next to 옆에 장소를 나타내고요. toward도 은근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toward는 즈음에라는 뜻이 있긴 해요. Toward the end of month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말일 즈음에로. 근데 이거는 그 즈음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태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Have been instructed. 자, 이거는 뒤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 태문제로 풀리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130번이 어휘 문제로 어려웠고요. 자, 여러분, delegate 맞추셨으면 잘하셨어요. authority가 권한을 어디로 부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delegate가 파견하다로만 알고 있는데, 누구를 어디에 파견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권한을 어디로 이제 넘기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align. 자, 이거는 정렬하다예요. 다른 것들 뭐,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delegate, align.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에 많이 좀 고심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몇 개만 언급을 좀 할게요. exceed가 나왔고요. needs를 목적으로 수반을 하는데 meet and exceed needs. 우리가 요구 조건 충족시키는데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좀 초과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요구 조건을 이제 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어떤 능가하다 뭐 이런 뜻으로 요구 조건 있으면 그것보다 더 해드린다 이런 의미로 약간 광고성이 이제 글이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의 커멘트가 여전히 우리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가 이제 있었는데 아마 이거를 읽다가 as stated 언급이 된바 마찬가지로 honest feedback 정직한 의견은 is more 더욱더 중요합니다. important than compliment 칭찬보다 이걸로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았었어요. 근데 as stated 언급이 된바 마찬가지로 이게 불투명했어요. 그러므로 your comments also show us where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가 정답이 되는 문제. 식스가 좀 많이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information이 source를 받았던 문제, 명사 어휘 문제 있었고,
디스가 하나 보였는데요. 보통 6에서 디스 나오면 거의 다 평률이 100%였는데, 요번엔 디스를 주면서 답이 안 되는데, 얘를 처음만 시작을 쓰진 않았고, 언급을 하다가 뒤쪽에서 디스를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오답 처리가 약간 독특했고요. 자, 요 정도? 요 정도로 갈게요. 네. 뭐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을 만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약간 좀, 위배가 돼도 좀 관대히 넘어가 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좀 바랍니다. 생각한다기보다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 일단 풀이를 바로바로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서 답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왜 했지? 이것도 기억조차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끌릴 만한 이유가 뭔지, 정답으로 가야 되는 단서를 내가 뭐왜못 봤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상 어려운 게 이거죠. 60대 40의 문제. 60의 확률과 40의 확률에 100% 오답, 100% 정답이 아닌 이렇게 싸울 때는요. 40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것도 되는데, 근데 더 시원한 게 있다면 그걸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들은 틀리고 나만 맞춰야지 이러면서 이건 어려운 거야 이러다가 이제 본인만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더잘 맞출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60대 40의 어떤 확률과, 좀 끌림이 이제 느껴진다면, 그거를 해결하는 주변의 단어들이나 어휘들, 내용의 전개들, 이런 것들을 좀잘 생각하면서 정확한 정답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시험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후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많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7월 말에 시험 한번더 있어요. 29일인가요? 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많이 토익에 올인하고 있을 텐데, 남은 시간 잘 정리하시고, 배운 거다 정리하시길,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